안녕하세요. 코바늘을 사랑하는 아낙네 코랍네 한코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이렇게 파우치 형식의 목조리형 백입니다. 바닥을 사용해 주었기 때문에 겨울실로 사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처짐이 확실히 덜하고요. 그 다음에 뜨는 방법도 숭덩숭덩 금방 떠져서 역시 선물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크기 조절 또한 내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작은 사이즈로 사용을 해주었기 때문에 바닥은 기성 제품이기 때문에 15cm 되는 바닥을 사용을 해주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뜨는 폭은 한 16c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길이는 한 18cm 정도 아니면 17, 18c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의 가방입니다. 뭐 그래도 뭐 들어갈 거 다 들어가고요. 이렇게 가로로 들어가도 이렇게 딱 잠갔을 때 굉장히 이렇게 좀 뽕긋하고 더 예쁩니다. 역시 수납을 했을 때 확실히 예쁘겠죠.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뭐 반나절 아니면 뭐 그냥 하루 정도 뭐 뚝딱이면 뜰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알리젤 벨루토라는 실을 사용을 해줄 건데요. 약간 실이 이렇게 조금 굵습니다. 그래서 바늘을 모사용 8호에서 12호 정도 사용해 주는 굵기인데요. 저는 바늘은 우선은 바닥을 사용해 줄 거기 때문에 6호랑 그 다음에 메인 코바늘 8호로 사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구멍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바닥의 구멍의 개수는 46개이고요. 그 다음에 지름이 15cm가 되는 그런 원형의 바닥입니다. 이 바닥 부자재는 제가 더보기란에 기재를 해 놓을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은 이렇게 안쪽에서 뽑아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떠주기에 앞서 내가 첫 번째 여기서 시작을 하겠다. 어느 코에 시작을 해도 상관없죠. 원형이니까 시작 코에서 거기 맞은편 코에 이렇게 마커를 걸어 놓습니다. 총 코가 46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뭐 23, 그 다음에 또 24번째부터 또 이렇게 숫자를 세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딱 맞은편에다가 이렇게 마커를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내가 첫 코를 정해 주었으면 사슬 하나 지금 작은 호수로 떠주고 있습니다. 구멍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를 잡을 때 너무 이 바늘에 맞춰 잡지 않고 이 8호 코스에 맞게끔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어렵다 하시는 분은 바늘 두 개로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그냥 작은 호수로 좀 느슨하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떠준 이 사슬 하나 떠준 것도 한 코로 생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첫 코하고 여기 마커 표시한 코에다가만 두 코를 넣어줄 겁니다. 해서 지금 사슬 하나 해준 거 한 코로 생각을 해서 여기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같은 자리에 이렇게 빼와서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떠준 이 코, 이 머리사슬 코가 두 번째 코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마커를 또 코 찾기 어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커를 표시를 하고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구멍당 한 코씩 쪼로로 이 마커 전까지 떠주면 됩니다. 해서 그냥 바늘이 작기 때문에 실이 나눠지지 않게 잘 잡고 이렇게 그냥 한 구멍에 한 개씩 쭉 떠주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여기 꼬리실 잘 잡고 같이 감춰가면서 이렇게
저는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떠오겠습니다. 쭉 한 코씩 떠주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커 표시한 그곳에 두 코를 넣어줍니다. 우선은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해서 이와 같이 떠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쪼로로 한 코에 하나씩 여기 마지막 구멍까지 떠주면 되겠죠? 해서 총 코수를 48개의 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뺑 돌려서 끝까지 다 떠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떠줄 때는 두 번째 코이기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여기가 첫 코가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곳에 지금 다음 단 할 때 혹시 계속 작은 바늘을 떠주신 분들은 이제 바늘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마커 표시한 그 머리사슬에 넣어서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준 이 빼뜨기가 마지막 코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슬만 있던 그곳에 이 빼뜨기를 마지막 코로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 떠준 이 코에 사슬을 하나, 두 개 해주면서 이 두 번째 사슬에다가 이렇게 마커를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두 번째 사슬에다가 이렇게 마커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하나, 기둥이 하나의 코를 떠준 겁니다. 해서 총 일곱 코 해주고 그 다음 코에서 늘려주고 또 일곱 코 해주고 그 다음 코에서 늘려주고 해주는 코를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떠줄 거는 긴뜨기를 떠줄 건데요. 실을 바늘에 감아서 그 다음번 코, 여긴 첫 번째 코, 그 다음번 코에 이렇게 만져보면 떠주기도 하지만 실제로 보면 코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코가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긴뜨기 세 줄이 몽땅 걸렸을 때 쪼로로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고 그러면 두 코 하나 두 개의 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번 코 또 세 줄 모두 빼주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떠주고 그 다음번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떠주고 그 다음번 코에는 두 코를 넣어주겠습니다. 하나,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이렇게 여기가 한 세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번 코 하나, 한 코에 하나씩,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떠주고, 그 다음번 코에는 두 코, 하나 해주고, 또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이렇게 떠줍니다. 해서 쭉 떠서 여기 끝에까지 떠주겠습니다. 한 바퀴를 뺑 돌려서 떠주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코 표시해준 그곳에도 두 코 하나 또 이렇게 두 코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또 코 찾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또 마지막 코에다가 또 마커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사슬 두 번째 코에 마커 표시를 했죠.
그곳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앞에서 뒤에서 앞쪽으로 바늘 넣어준 후에 그 틈새로 뒤쪽으로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길긴뜨기로 이제 또 떠줄 건데요. 그래서 사슬을 하나, 둘, 세 개. 세 개에 떠줄 건데 미리 마커를 표시를 하고 사슬을 떠주어도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마커 표시를 해서 기둥사슬 하나를 떠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8코를 떠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코에 또 2코를 늘려주고 8코 떠주고 2코를 늘려서 떠줄 건데요. 한번 같이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떠줄 때 이제 뒤걸어뜨기 한 번, 그 다음에 앞걸어뜨기 두 번, 뒤걸어뜨기 한 번, 앞걸어뜨기 두 번을 해줄 건데요. 이제 늘려가면서 떠줄 겁니다. 해서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둥사슬 하나를 뒤걸어뜨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떠주는 단, 첫 번째 단, 두 번째, 이제 여기 떠주는 세 번째 단에서 우선은 이렇게 앞걸어뜨기 실 걸어서 앞걸어 한길긴뜨기 이렇게 몸통 기둥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실 감아서 끌어온 다음에 이렇게 세 줄이 걸렸을 때 두 줄을 빼주고 두 줄을 빼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기둥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앞걸어 하나, 그 다음에 또 실 감아서 앞걸어뜨기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실 감아서 이번에는 뒤걸어뜨기 차례인데 뒤걸어뜨기는 실 감은 상태에서 이렇게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또 앞에서 뒤로 이와 같이 찔러서 또 이렇게 실 감아서 빼준 후에 두 줄 빼주고 두 줄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코에 또 앞걸어뜨기 하나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코까지 앞걸어뜨기 두 개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걸어서 떠주는 거 하나 해주고 두 개 이렇게 하나, 두 개 떠주는데 우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 아홉 번째 코에 두 개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뒤걸어뜨기를 할 차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실을 감아서 이렇게 여기 기둥 앞걸어뜨기 뜨기 해주었던 이 기둥을 감아서 떠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 코와 코 사이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머리 사슬이 여기 있는데 거기를 통으로 잡아서 그냥 이렇게 통으로 넣어서 더 이렇게 긴뜨기 하나를 떠주고 바로 그 지금 여기 넣어줬던 그 바로 옆 코 아래 코의 앞걸어뜨기 또 이렇게 떠주겠습니다. 하나 둘 그 옆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 다음에 아홉 번째에서 두 코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뒤걸어뜨기 해주고 여기에서는 그냥 그 코에 앞걸어뜨기를 한 번 더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여기 앞걸어뜨기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 1번부터 출발을 하지만 규칙은 뒤, 앞, 앞, 뒤, 앞, 앞이 계속 규칙입니다. 코만 세서 계속 떠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걸어뜨기 했으니까 여기 앞걸어뜨기가 1번이 되겠죠? 앞걸어뜨기 1, 그 다음에 뒤 2,
그 다음에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일곱, 또 여덟 개, 아홉 개에서 늘려주죠. 그런데 이렇게 앞걸음뜨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그럼 같은 자리에 한번 더. 이렇게 두 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뒤걸어서 1번, 또 2, 3, 4, 5, 6, 7, 여기 9. 9에서 또두번 해줘야 되는데, 앞걸음뜨기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 그냥 틈새에 넣어서 그냥 긴뜨기 하나. 틈새에 넣어줄 때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모양대로 그냥 쭈루루 앞걸어 뒷걸어 한길 긴뜨기를 떠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한 번, 여기에서 한 번. 이렇게 해줬죠. 그 다음에 또 바로 요 아래에, 이렇게 긴뜨기 해줬던 바로 아래에부터 또 1, 2, 또 뒤걸어뜨기 3, 아홉 번째에서 또두 코를 늘려줄 거니까, 여기 했으니까 그 위에 바로 이렇게 떠줍니다. 한 코에 두 개를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9번, 여기 마지막 9번에 넣어서 두 개를 떠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떠주었습니다. 늘려주었습니다. 또한 단을. 그리고 나서 또 이번에는 그냥 모양 보는 그대로 떠주면 됩니다. 해주었고요. 마커 빼주고 또 바늘을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찔러서 또 뒤쪽으로, 이게 사슬이어서 사슬 하나, 둘, 또세 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코에 하나씩 그냥 쭉 단을 높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밑단을 빼고 하나 두개 단까지 떴습니다. 무늬단으로 뜨는 거 하나 두 단까지 떠주고, 지금부터는 이제 보이는 그대로 뒤앞앞뒤앞앞뒤앞앞 계속 한 코에 하나씩 떠주면 됩니다. 우선 여기 보이는 대로 또 여기도 이렇게 떠주고요. 그리고 뒤걸어서 떠준 곳 이렇게 떠주고, 그 다음에 앞 걸어서 떠준 곳, 쓴앞 걸어서 떠주고, 또 여기 이렇게 뒤,
또 바로 이렇게 앞 모양 보이는 대로 이렇게 떠줍니다. 여기 늘림단에서만 조금 떠주는 기법이 조금 헷갈리시기는 한데 그냥 뒤 앞 앞 뒤 앞 앞을 해주고 8코 떠주고 9번째 단서 늘려주는데 딱 맞게끔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딱 모양 봤을 때 자체가 뭐 앞걸음뜨기로 먼저 떨어졌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조금 좀 다른 방식으로 조금 모양 이쁘게 떠주기 위해서 긴뜨기도 써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 세 번째 단 무늬단으로 세 번째 단은 그냥 이렇게 보이는 대로 그냥 어려운 거 없기 때문에 한 코에 하나씩 그냥 떠주면 됩니다. 이렇게 볼록 앞으로 있으면 앞걸어뜨기 떠주고 이렇게 몸통에다 그냥 떠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쪽으로 폭 들어가 있으면 뒤걸어서 떠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이제 앞걸어뜨기 두 개가 모여져 있죠. 이렇게 단을 늘려주어서 이렇게 처음 이렇게 해서 요대로 쭉 떠서 단을 높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앞걸어뜨기로 끝이 나면 되겠죠? 앞걸어뜨기 두 개로 끝이 나면 됩니다. 그러면 또 여기가 사슬코여가지고 이렇게 하나, 두 줄이 이렇게 걸리게끔 코산만 뒤에 남게끔 해서 뒤로 쭉 빼준 후에 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둘, 세 개의 사슬 세 개 해줄 건데 전 미리 마커를 걸고 사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편한 방식대로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쭉 그냥 또 보이는 대로 계속 반복해서 단을 떠줄 건데요. 높여서 떠줄 건데요. 저는 이렇게 단을 한 10단 정도를 떠주었습니다. 단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뒤걸어뜨기 한쪽으로 단을 세주셔도 되고 여기서 세주셔도 됩니다.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는 이렇게 10단을 떠왔습니다. 높이는 본인 취향대로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미니 사이즈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10단을 떠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멍을 내줄 건데요. 이렇게 모아져서 구멍을 이렇게 내줄 겁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저는 여기가 시작점에서 이 무늬로 해줄 건데요. 여기서 시작점이다 할 때 저는 딱 여기가 이렇게 뚫리는 게 여기가 시작점이어서 그게 안 좋아서 여기 하나, 한 무늬를 더 뒤로 가서부터 세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이 마커 여기 표시를 해주고 뒤걸어뜨기에다 표시해주면 됩니다. 한 무늬 건너서 또 표시해주고 또 하나, 둘, 셋, 네 개 해주고 한 무늬 이렇게 표시해주고 또 하나, 둘, 셋, 네 무늬 해서 하나 또 하나, 둘, 셋, 네 무늬 해서 이렇게 하나 또 시작점까지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마커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네 무늬당 한 무늬에다가 이렇게 마커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해서 이렇게 다 표시를 해주었으면 그대로 또 떠주면 되는데요. 이 마커 자리만 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떠주면 되겠죠. 사슬 3개 시작.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똑같이 마커 표시한 데까지 떠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숫자 세시면서 떠줘도 되고 본인 취향대로 떠주면 됩니다. 이렇게 마커 자리 있는 데까지 우선은 떠주겠습니다. 뒤걸어뜨기 한 번, 앞걸어뜨기 두 번. 네, 규칙으로 이렇게 떠왔습니다. 우선 하나, 둘, 세 개를 떠줬죠. 여기 뒤에도 하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곳에 사슬을 하나만 해준 상태에서 바로 앞걸어뜨기를 떠줍니다. 하나, 둘. 해서 이렇게 이 자리를 비워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슬 하나 해주고 앞걸어뜨기 두 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마커가 오기 전까지 똑같이 떠주던 방식 그대로 떠주면 되겠죠. 전까지 또 이렇게 떠주었으면 또 사슬 하나 해주고 그대로 여기 모양 그대로 앞걸어서 떠줍니다. 그리고 또 사슬 하나 해주고 또 그 뒤걸어뜨기 자리를 건너서 앞걸어뜨기 떠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또 그대로 또 모양대로 또 뒤걸어뜨기 앞걸어뜨기 두 개 이렇게 떠주면 됩니다. 해서 또 끝까지 여기 시작점 있는 데까지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멍 내가면서 한 바퀴를 떠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까지 떠주었고요. 여기 이 부분 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두 줄 걸리게 앞에서 뒤쪽으로 바늘을 빼주고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살짝 잡아당기고 사슬 하나를 해주고 한 단을 더 떠줄 건데요. 여기 실 감아서 처음 시작 다시 여기 넣어주었던 데 그 부분 이렇게 틈새로 잘 넣어서 더 긴뜨기 하나를 이렇게 떠주겠습니다. 세 줄 몽땅 빼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 머리 사슬 이렇게 머리 부분에다가 마커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양 그대로 똑같이 떠주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그 구멍 낸 자리 전까지 떠주면 되겠죠. 우선은 이렇게 뒤걸어서 떠주고 앞걸어서 떠주고 계속 그렇게 떠주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떠준 상태에서 이렇게 구멍이 만났으면 여기 구멍에 통째로 넣어서 하나, 둘, 세 줄 몽땅 빼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떠주고 앞걸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구멍을 만나면 실 감아서 끌어와서 세 줄 하나, 둘, 세 줄을 몽땅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걸어뜨기는 똑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뒤걸어뜨기가 있을 때도 똑같이 해줍니다. 해서 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 바퀴 또 쭉 떠오면 되겠죠. 해서 또 이렇게
구멍 전까지 한 번 더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떠주었고요. 그 다음에 구멍을 만나면 그대로 넣어서 통으로 넣어서 세 줄 몽땅 빼주고 그리고 앞걸어뜨기는 그대로 해줍니다. 또 구멍을 만나면 통으로 넣어서 그대로 긴뜨기 세 줄 몽땅 빼주고 또 똑같이 떠주면 되겠죠. 그래서 끝까지 떠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또 다 떠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코 바늘 빼서요. 이 상태에서 그동안 계속 뒤에서 앞으로 찔러서 떠주었잖아요. 그냥 이제 앞에서 뒤로 코 이렇게 넣어서 그대로 빼뜨기를 떠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떠준 빼뜨기에다가 이렇게 또 마커 시작점 표시를 해주고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뺑 돌아가면서 빼뜨기를 한 단을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가 있습니다. 이 코, 머리사슬 코죠. 이 머리사슬 코에다가 이렇게 빼뜨기 또 바늘 넣어서 실감아서 그대로 빼주고 해서 여기 끝에 한 코를 남기고 그 전까지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 마지막 기둥에 한 코를 남기고 여기까지 떠왔습니다. 그러면 실을 적당히 잘라주어서 이 상태에서 여기 잘 잡아주시고 실을 빼준 후에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 마커 표시했던 빼뜨기 코에 넣어서 또 이렇게 빼주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 뒤에서 돗바늘 이용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냥 이렇게 바늘로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코 빼뜨기 코 마무리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실은 또 편물 사이사이에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끈을 떠줄 건데요. 이 끈의 길이는 본인 취향대로 떠주면 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꼬리실을 대략 뭐 내 팔 길이의 한 1.5배 정도 기장을 좀 길게 적당히 남겨준 다음에 이렇게 꼬리실이 좀 길게 남겨줘서 이중 사슬뜨기로 떠줄 건데요. 그 이중 사슬뜨기를 두 개를 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꼬리실 여기 아래쪽 그 다음에 계속 떠나가는 실 위쪽에 따서 저는 이렇게 감싼 다음에 벌려서 여기 아래 그 다음에 그 사이로 통과해서 이렇게 매듭을 해주겠습니다. 이 매듭은 본인 취향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꼬리실로 계속 감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떠나가는 실로 이렇게 떠줄 겁니다. 해서 이렇게 하나, 둘, 계속,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저는 한 80코 정도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떠준 그 둘레를 재보시고 너무 길게 뜨면 안 되겠죠. 잡아당겨서 끈 길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둘레만큼 한 적당히 둘레에서 한 5cm 정도 남길 만큼만 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스를 다 떠서 두 개를 만들어서 줄을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 떠주었으면
한쪽 내가 그냥 센터를 잡아서 이제 이 마커 표시한 대로 마커를 표시를 해주면은 내가 구멍을 찾기가 쉬운데, 이게 워낙에 조금 약간 탄성이 있는 실이고 따뜻한 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구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큰 구멍을 찾아서 정확하게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해서 지금 이 하나의 줄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다시 그 옆에 코로 나왔고요. 또 반대쪽 실은 여기 반대, 이렇게 센터 중심에서, 여기 나온 중심에서 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그 넣어준 구멍에 다시 한번더두 개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적당히 이렇게 센터 잘 잡아가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렇게 처음 시작했던 부분 나왔고요. 이제 좀 예쁘게 모양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서로 조금 꼬인 부분이 있다면 조금 이렇게 예쁘게 풀어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다 연결을 해주었으면 그냥 끝에를 묶어주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런 거 이용하셔서 이제 소품 이용하셔서 달아주어도 되고 본인 취향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예쁜 목도리 형태의 백이 되겠습니다. 겨울에 여기 살짝 이렇게 묶어서 들고 다니셔도 되고, 그냥 길게 들고 다니셔도 되고, 취향껏 들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포근하고 폭신폭신하고 바닥을 사용했기 때문에 처짐도 많지 않고요. 살짝 처지더라도 좀 예쁘게 처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뜨개 가방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란내 한코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